장서야 홍수야. 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처음 껴봤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사실은 제가 눈에 다리끼가 껴가지고 오늘 선글라스 끼고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중국 홍수 끝이 안 보이네요. 중국은 5월 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홍수가 터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6천만 명의 수재민과 수백 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하였어요. 현재 세계 최대 댐인 샨샤댐은 초당 4만 8천 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이는 샨샤댐 건설 이후 최대 방류량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성을 제외하면 22개의 성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17개 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 중국 정부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중국군 120만 명이 투입돼 무너진 뚝을 쌓는 등 긴급조치에 나섰고 시진핑 주석과 2인자인 리커창 총리도 충칭 등 홍수 피해 지역을 다니며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하기에 저는 당연히 중국 현지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바깥 외출을 삼가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람? 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영상을 봐버렸어요. 홍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군데인 충칭에서 중국 현지인들이 홍수난 곳을 찾아다니며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我大舅在那边过来，为什么来说？那现在是没涨那么大，所以说今年涨得最大。是来看的是涨最嘛的，就这没看过的嘛，这两年都是一天就好了。今年这个年没涨得，每年给人不干，就是说都是些，过年这个生意啊，好点噻。对于我们来说，没好大的影响，因为我们房子在高头的。 네, 지금까지 홍수로 물이 불어난 곳을 찾아다니며 즐거워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린 거지만 코로나와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홍수 사태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는 건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죽했으면 이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도 이런 말을 할까요? 전 국민이 충칭 시민들에게 잘 이겨내라고 응원하는데 충청 시민 왈. 와 대박! 홍수 보러 가자! 실제로 중국은 이번 주에만 수십만 명의 수재민과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충칭 지역에 애도를 표하고 일상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안전하길 바래요 라는 등의 응원 메시지를 보냈지만 충칭 시민들의 행동을 보고 타지역 사람들이 응원한 게 후회된다며 비꼬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 같아도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홍수 언제 끝날까요? 끝이 안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중화권 이슈를 계속 보시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슈에서 봐요. 안녕.